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릿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브롤스타즈에 엄청난 것 같으면서도 엄청나지 않은 이벤트가 등장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크로마 샤워 이벤트 보이시죠? 요게 지금 원래는 좀 무료 토큰을 태울 때마다 코인을 줘서 코인 샤워 이벤트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크로마 샤워 이벤트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크로마 샤워 이벤트 기간 동안에 게임을 플레이하고 토큰을 태우시면은 크로마 크레딧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10토큰 태울 때마다 크로마 크레딧을 두 개씩 주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적게 주잖아 인간적으로. 아니, 솔직히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기껏해야 저 토큰 200개 태워봤자 40 크로마 크레딧 얻는 거거든요. 뭐 그래도 크로마 크레딧을 무료로 주는 거에 의의를 두고 이 기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많이 크로마 크레딧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크로마 샤워 이벤트 즐겨보러 오늘 한번 달려볼 거고요. 오늘 플레이해볼 브룰러는 얼마 전에 너프 좀 세게 때려맞은 쉘리로 달려볼 건데 쉘리 체력이 약 3% 정도 너프가 됐고요. 두 번째 스타 파워죠. 쉘쇼크의 이동속도 감소 지속시간이 2초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사실 1스파의 성능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5초 정도 되는 능력이 너무 사기였던 거니까 너프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너프된 쉘리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체력 너프가 크진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스타 파워죠. 쉘쇼크가 많이 너프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실로 지속시간이 많이 짧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큐브를 제가 이 안쪽 것까지 먹고 갈게요. 자 먹고 이제 쉘리가 그래도 이동 속도가 많이 빨라져서 멀리서도 궁을 좀 채울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려주고 천천히 궁 거의 다 채긴 했거든요. 천천히 감 보다가 궁 채워서 바로 까비야. 저거 이거 궁극기 이거 가득 예상하고 쐈어야 됐는데 까비고요. 네, 때려주고 이거 잡았죠? 그렇지. 바로 가득해서 잡아주고 이러면은 같이 압박. 같이 압박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콜티님 어디 갔죠? 콜티님 혹시 도와주시 오른쪽에도 뭐 오나 보다. 아 잠깐 큰일 났네. 콜티 이거라도 마무리 아이고 비슷하게 했는데 잡을 수 있잖아 잠깐만 큰일 났네. 이거 못 잡았네. 와 야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일단은 살았고요. 자 이거 같이 때려서 자 공기 이제 미션 속도 걸렸고요. 고르체 2초 안에 잡아버리면 그래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기 날리고 자 가젯이랑 같이 활용을 잘 해줬고 오 이러면은 오 이제 큐브 이거 뭐야 큐브 터졌다. 큐브 폭탄 터졌고 오케이. 야 이러면은 갑자기 큐브 폭탄 먹어가지고 괜찮을 수도 있고 자 살짝 빠졌다가 예, 각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우측 오케이 틱 잡았고 지금 왼쪽에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골팀이 화끈하게 잘 들어왔고요. 얘는 맥스 궁 쓰고 막 뛰어오는데 그냥 녹여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맥스 잡아주고요. 오 저거를 먹었어. 맥스 잡아주고 그렇지. 자 이거 저격수 모드 켜가지고 레온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가득 키고 그렇지 스타파워까지 묻혀주면서 잡아버렸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가볍게 1등 달성.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크로마 샤워 이벤트 덕분에 토큰 10개 태울 때마다 크로마 크레딧 2개씩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판 달려볼게요. 근데 이게 쉘쇼크 스타파워가 너프가 많이 되긴 했어도 어차피 가젯과 같이 활용을 하면은 그 궁극기 묻히고 2초 안에 웬만한 애들 다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너프 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천천히 각을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서 자 쪼여 올 때쯤 레온 그렇지 레온 쏘고 바로 가득까지 그렇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2초여도 충분합니다. 2초 안에 잡아내기에는 오케이 마무리 됐고 자 브록 여기 껴있는 거 마무리 안 되냐 이거 브록 같이 압박 그렇지 압박해주고 자, 바로 궁극기 잡아주고 이거 잡을 수 있냐 가득 오케이 나이스 가득 그렇지 가득 오케이 나이스. 벨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듀오 쇼다운에서 같이 팀원 도와줘야 됩니다. 너무 좋고요. 자, 오른쪽 위에 애들 싸우는 거 같죠? 이러면은 또 쉘쇼크 한번 묻히러 갑시다. 여러분들 스타파워 활용해가지고 압박해주고 자 바로 궁기 묻혀주면 이런 식으로 2초 동안 실로 다 죽죠. 여러분들 봤죠 여러분. 오케이 마무리까지 봤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2초여도 쇼다운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자 확실히 쉘리 같은 경우에는 1스파랑 2가젯의 조합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콤보는 쇼다운 같은 경우에 그냥 적을 금방 녹여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 활용 가능한 콤보인 것 같고요. 너프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완전 갇혔죠? 아 이거 오케이 일단 잡았고 이거 나가야겠는데 큰일 났네. 오케이 이거 먹어주고 자 묻혀주고
바로 채 요거거든. 2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싹 다 녹여버리고 제시 같이 압박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잠깐만 천천히 피 좀 채우. 아이고 아 제시 잡혔어? 큰일 났네 이거. 아 가든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아 요거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솔직히. 아 좀 아쉽다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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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 이거 피 때려주고 그치 때려주고. 야야야 아이고 피 채워야 되는데. 아이고 피 채워야 되는데. 아이고 피 채우고 그렇지. 피 채우고 잠깐 도망가지고 잠깐만 레전드 한번 찍냐 이거. 아이고 피해주고 그렇지. 아이고 아야 미스터 쪼꼬미. 야 쪼꼬미 저리가 쪼꼬미 아 까비. 야 이거 피부 차이 많이 나는데 친구 너무 아쉬운데. 야 이게 확실히 쉘리가 좀 좋은 편이긴 해도 맵도 좁아가지고 무빙할 공간이 없으니까 순식간에 압박당해서 죽어버렸죠. 자 가젯을 아까 전경기에서 보니까 좀 아껴놔야 될 것 같거든요. 전경기도 지금 가젯 없어서 지금 돌아가지고. 오 깜짝이야. 요러면 살짝 피해주고 젠 압박해주고요. 자 비비 같이 압박 잘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오케이 이제 살짝 빠질게요. 궁 거의 다 찼어요. 아 잠깐 거의 다 찼고. 레온 찐인데 그렇지 궁 좀 바로 그렇지 요거거든 가졌어. 오우 잠깐만 이거 레온 못 잡냐 이거. 아 잠깐만 레온 못 잡아 이거. 와 잘 도망가네 레온. 아 너무 아쉽고 이거는. 이러면 팀원 부활 조금 기다려보고 일단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애들 저희만 때리죠. 지금 보니까 만만해가지고 바로 그냥 녹여주고. 아니 우리가 만만해? 그러다 큐브 12개 쉘린데 애들이 만만한가 보네. 저거 크로우도 만만봉 가득히고 잡으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2부가 또 우리만 쏘네. 이러면 살짝 빠져가지고 피 채워주고. 오케이 나이스. 그래도 레온 잡아줬다. 이러면은 괜찮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오 이거 크로우 잡아줬고요 비비가. 이러면은 이렇게 가득 키고 그냥 녹여버리면 되죠. 그렇지. 아 이번에 쉘리 비비 조합으로 1등을 해버렸네. 자 막판으로 브롤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가 완전 원거리 맵이긴 한데 쉘리 무빙으로 뚫고 나간다는 생각으로 오케이 천천히 이런 식으로 무빙으로 뚫고 나가주고요. 자 지금 상대방 오케이 파이퍼 잡아냈고 자 여기서 압박해주면은 상대팀 쫄리죠? 잠깐 이거 깜짝이야 못 피는 줄. 위험했고요. 자 가젯으로 압박해주고 그렇지 원거리 그렇지. 저도 원거리 공격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압박해주고 자 여기 궁으로 벽 뚫어버리면은 너무 좋기 때문에 자 눈치 봤다가 자 여기 바로 그냥 뚫을게요. 이렇게 뚫어서 파이퍼 같이 압박해주고 못 들어가네 이거. 아이고 궁 못 들어가나. 아 까비. 자 파이퍼 잡아주고 그렇지. 비 피해서 자 가젯으로 비 노려주고 못 맞췄지로. 아이고 그렇지. 이러면은 오른쪽 궁 주고 가봅시다. 지금 파이퍼가 두 번째 가젯이 아니라 첫 번째 가젯이었거든요. 자 궁 쓰고 그렇지 끊어서 잡고요 그렇지. 자 파이퍼 지금 1가젯 조심해주고 오케이 어쿨트 너무 좋고 이러면은 들어가자 오케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피 채우고 자 그렇지 궁까지 그냥 왼쪽으로 오케이 나이스. 팽이 그래도 앞쪽에서 파이퍼 가젯 맞아줘가지고 가볍게 들어갔고요. 야 이게 뒷마당 월드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원거리 맵인데 쉘리가 무빙할 공간이 많다 보니까 여기 충분히 뚫고 나갈 수가 있고요. 오케이 어팩 너무 잘 들어왔고 오케이 그럼 바로 들어가지 않나? 아 깔끔 니가 먹혀서 못해서 먹힌 꼴 킹박했는데. 아우 브롤볼도 할만하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토큰 좀 태우고 크로마 크레딧까지 모아봤는데 주는 양이 워낙 적긴 해도 어쨌든 무료로 크로마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이런 이벤트 놓치지 말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쉘리도 제가 보니까 너프된 것 치고는 아직 성능이 괜찮거든요. 아직도 충분히 좋은 브롤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빙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쉘리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불바이.